첫 번째 RSI, 두 번째 마이너스 DI, 세 번째는 엔벨로프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RSI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라는 지표인데 이 RSI 14 표준으로 해놓고 이하는 30 이하로 저희가 주가가 내려왔을 때 과매도권으로 보는데 1차적으로 30 이하의 주가가 내려왔느냐를 판단을 하고 1차적으로 주가가 내려왔으면은 두 번째 지표로는 DMI를 보게 됩니다. DMI 안에 있는 마이너스 DI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RSI 같은 경우에는 강도 한마디로 매수랑 매도세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저점이니까 이제 매도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100을 줬을 때 주가가 지금 뭐 최고 떨어졌을 때 0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0까지는 온 적이 없고 30 이하나 2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최고 저점, 그러니까 매도세가 최고 강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강하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 올라가게 돼 있는 섭리를 갖고 있고 팔 사람을 다 팔았다 이런 구간인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최저점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마이너스 DI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DI는 매수고 마이너스 DI는 매도의 추세를 보는 건데 보시면은 마이너스 DI 같은 경우는 추세선이기 때문에 최고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선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가 저점에서 빠져나오는 그 순간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제대로 들어갔느냐, 저점을 제대로 찍었느냐, 못 찍었느냐, 타점을 제대로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추세 지표가 꺾이기, 반등 추세로 전환하고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제가 제대로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엔벨로프는 보통 가격 이평선 20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 상하로 프로테지를 적용시키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제 주가의 변동 폭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12% 했을 때 표준적인 지표인 거고 제 기준에서는요. 저는 엔벨로프를 볼 때 종목마다 다 틀립니다. 변동폭이 당연히 다 틀리겠죠. 그래서 옷을 입힌다는 표현을 하는데 얘한테 한번 옷을 입혀보겠습니다. 맞는 프로테지가 몇 프로인지 지금 하단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어디까지 내려오는 게 한계선인가 하단선의 한계가 어딘가를 봤을 때 지금 프로테지 15%를 줬는데 16% 정도 내려왔을 때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계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내려오면은 올라갑니다. 엔벨로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 주가의 폭을 알 수 있습니다. 한계성을.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있는데 상한선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대한 최고 한계점이 어디냐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하단선은 매도에 대한 최고 한계점을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라인은 상한선과 하단선의 라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벗어난다고 하면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회귀 선행선에 대한 그런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세 가지를 보면은 충분히 저점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출액을 먼저 봅니다. 매출액이 이제 그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5년 안에 적자가 있었는지를 보고 3년 적자 이상이면은 그 종목은 제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상폐 우려도 있고 적자하면은 주가가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가 라고 봤을 때 매출액은 정상인데 매출액은 뭐 그 마이너스 매출액이 없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이상이 없으면은 예, 그게 이제 선택사항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악재 공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시총이 1000억 이하인 동전주라든지 예, 시총이 굉장히 낮은 거를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귀를 해봤을 때 저점이 내려왔을 때 8번을 다 채우지 못하고 10번을 다 채우지 못하고 10번을 봤을 때 5번 정도 안 좋으면은 그 종목은 제외합니다. 반등을 안 했다고 하면은 네, 그렇게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RSI랑 RSI를 보고 들어갔는데 얘가 더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은 추가 이제 물타기라든지 추가 매수를 해서 기본 20% 이하로 내려갔을 때 1차 매수를 하고 다시 또 20% 내려갔을 때 다시 2차 매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단가는 내려올 거고 반등하는 목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분명히 올라올 거고 저는 그래서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떨어지면 20%, 40%까지는
상패 종목이 아니면은 최대 50%까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규칙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떨어져봤자 40%다 최대. 그런 마음을 갖고 20% 또 20% 1차, 2차 추매를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단가를 낮추면서 반등폭을 이제 저희가 노리는 거죠. 처음에는 한 계좌로 계속 추매를 하고 넣었었는데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은 1,000만 원을 다 500, 500 이렇게 넣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급전의 필요는 돈을 못 빼니까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쓸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은 단점이 있어서 계좌를 4개를 갖고 운영을 합니다. 한 종목에 1번 계좌를 처음에 매수를 하고요. 더 떨어지면은 두 번째 계좌에 똑같은 종목을 낮은 단가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단가보다 두 번째 단가는 더 저렴하니까 반등을 하게 되면 얘가 먼저 수익이 날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계좌에 있는 거는 뺍니다. 빼고 다른 종목도 들어가고, 만약에 첫 번째 계좌에 손실이 있으면은 두 번째 계좌에 이익이 난 거를 다시 넣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다시 저기 넣었다가 매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원금을 또 찾을 수가 있죠. 지금 보통 화살표 기점으로 하면은 RSI가 30 이하로 단기간에 3번까지 내려오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규칙성을 연구하는 이제 연구 결과가 된 거죠. 노하우가 된 거죠. RSI 기준으로 들어갔을 때첫 번째 기준은 30일선의 반등 기준으로 보고요. 물론 뭐 종목마다 다 폭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은 다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 7%에서 한10% 정도 30일선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60일선인데 60일선은 10% 이상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 매도는 안정적으로 30일선으로 가고요. 2차는 60일선. 최대 3차까지는 120일선까지 가는데 120일선은 한60% 정도의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40%의 리스크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1차 30, 2차 60선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절을 한 경우가 거의 한 5손가락 미만이에요.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지수가 낮을 때는 당연히 지수에 밀리는 종목들이 뭐 2천 종목에서 한 80% 70% 된다고는 하는데 뭐 그걸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수에 밀리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손절도 하고 매도도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많아서 저점에 떨어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볼린저밴드 같은 경우에는 엔벨로프랑 이제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가격 이평선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20선이라고 하면은 20선 중심으로 아래 위로 상한선이 있는 거는 비슷하지만 좀 많이 다른 게 산출 방식이 완전 다르거든요. 정규 분포에 따라서 볼린저밴드는 이제 산출이 되는 거고 엔벨로프 같은 경우는 20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10% 또는 15% 프로테지가 똑같거든요. 그 선을 보시면은 볼린저밴드 같은 경우에는 폭이 넓어졌다가 줄어졌다가 이걸 반복을 하게 되는데 엔벨로프 같은 경우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산출 방식이 폭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선과 장기선을 두 개를 겹쳐가지고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또는 반등하고 있는지 그래서 떨어졌을 때 매도 타이밍은 어딘지를 시각적으로 가장 쉽게 볼수 있고 매매를 할수 있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요 지금 3.5일 요 단기선이 요게 지금 요 땅이라고 땅 지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도 제가 이름을 제가 진 건데 여기가 지금 땅이고 땅 밑으로 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분명히 이렇게 반등을 주거든요. 반등을 주는데 보면 지금 여기 RSI가 30 이하로 안 내려와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30 이하로 내려와 있고 이 부분을 제가 단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그 기피성은 주가의 그 매도세가 강하진 않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 마찬가지로 매도세가 엄청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기간이 좀 길잖아요. 어쨌든 여기 주가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반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요런 것처럼 좀더 깊이 들어와 있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 좀 이제 거의 단타 형식으로도 가능한 거거든요. 가격 이동 평균선 40선을 잡은 겁니다. 40선이고. 물론 뭐 20선이 생명선이고 뭐 저기 60선이 뭐 경기선이고 막 그러긴 한데 세력들이 가장 많이 기준 잡는 건 20선이긴 한데 저는 제가 20선과 30선, 40선, 60선, 120선을 다 해봤는데 여기서 40선이 가장 승률이 가장 높았고 가장 정밀도가 정확도가 높더라고요.
정교하고 그 저는 수많은 그 테스트도 거치고 해봤는데 40선이 가장 그 땅굴에 들어갔을 때 시각적으로 보기가 가장 좋았고 정확도가 높아가지고 40선을 잡았습니다.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이 있고 웹캐시라는 종목이 있는데 보시면 지금 웹캐시는 지금 제가 켜놓은 요 종목이고요. 여기 지금 이제 저점에서 좀 벗어나려는 지금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들어왔고 여기도 분명히 여기가 최저점인 상태인데 저는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오늘 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저점에서 장기간에 저점 상태에 있다가 지금 올려는 찰나입니다. 예, 물론 이제 과매도권을 벗어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으로 볼수 있는 거고요.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한번 있어가지고 저점이긴 한데 이런 종목은 제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이 직전에 이슈가 있어서 분명히 공시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이슈가 있을 텐데 이렇게 중간에 끊겨 있는 차트가 끊겨 있는 종목들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악재로 인한 끊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나이스 신형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저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적산병이 떠 있는 상태고 3일 동안에 한약10% 정도 지금 상승한 상태고요. 현재 좀 조정이 들어간 상태인데 이것도 이평선으로 보면은 30선과 60일선을 보게 확인을 해보죠. 그러면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30선 거의 근접하게 와 있는데 30선까지가 2.96% 한 3%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건 올라갈 거고요. 30분을 분명히 터치를 할 거고 제가 예상하는 결과는 60선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갈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3일 전까지만 해도 얘가 최저점에 있는 상태였고요. 미국 주식을 저점 매매를 예전에 그 전기차 그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걸로 한100% 정도 먹고 나왔어요. 전기차로. 근데 사실은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지금 보조지표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미장에도 이게 적용이 되느냐. 사실은 이거 만든 사람들 다 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더 정확하게 더잘 맞고요. 물론 뭐 국내도 한데 비슷합니다. 네, 절대 안 맞거나 그러지 않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제가 코인을 하지는 않지만 요거를 이렇게 대입해 봤을 때 코인은 되게 정직하게 떨어져요. 네, 국내 주식에 있는 차트는 약간 좀 빗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